지금 쌀은 안 하고 지금 너무 안 돼. 2만 원짜리 거기 그렇다. 2만 원짜리야. 아기하고 한 명만 들었는데 왜 2만 원?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오빠요. 150%를 써.
저 김명기 박사님. 아니 이게 아냐고. 몇 개냐고. 우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 자기 자리로는 스케일이 1번이 편해. 2번이야. 임영민? 선도 특선형이요. 김영민. 오케이, 여기 사인 내주세요. 1번이에요. 잘생기셨죠. 학장님, 글씨가 이제 점점 잘 써지고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이가 이런 거 하지? 아니, 기억받침이 공산이요? 공산은 없어요.
들어갔어?
아멘
어? 오늘 내일 가면 돼요. 형법. 아니, 우리 에베네셔를 보겠는데. 여기 사인이야? 1번에 33번. 잠깐만요. 16번 거야. 김홍석. 아니요, 목사님 여기 사인요. 여기. 그리고 장로님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몇 번이세요? 33번. 저희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가지고 메시지 보내는 게 대답으로 그게 뭐 마지막까지 수고 드려요. 왜 왕으로
아이디 주세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신분 받았어. 맨 먼저
240 받아요. 이번에는 거의 270.
들어가니까 잘 지내시죠? 그거는 자기 신고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거
20번 마이너스 정도
보태, 보이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오자마자.
몇 번이에요? 목사이? 35번 현민교회 양원식 목사입니다. 김인식 장로님 아이디 좀 써주세요. 김인식 장로님 여기 부족해요. 작년에 여기 사인 김인식 목사님이야. 여기 김인식 목사님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야. 아니 내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안 돼요. 투표 못 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그 들어가서 경신도 되고 목사 총자 성원은 저기 그냥 아니 경신도 되고 등록된 사람이 와야 돼. 여기 왜 이렇게 낙제를 해? 여기 아닌데 왜?
보세요. 이 목사님, 혼자 왔어. 배우세요. 아, 지금 보자. 여기 한 대요. 회원들 안 해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해서 몇 명이에요? 네. 너무 좋아.
왔어. 저기 어, 아까 오셨어. 66번. 66번. 위임장 가져오셨어. 아니, 아니. 만나게 정관은 목사. 24번. 지금 어, 내가 딴 거 할 때 왔구나. 뉴욕 메신저. 뉴욕 메신저 여기. 아, 저기 위만 거예요. 위만. 뉴욕 메신저기 몇 번이었지? 아니다, 24번. 24번. 그럼 우리 6경만 했거든. 우리는 6경만 다 왔어. 밀렸어? 양민장도가 뭘까? 박수로 해서 받아주세요.
체크해 주셨죠? 그럼요. 그러면 체크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는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자기가 힘들어. 원하는 마 없어. 원하는 마 없어. 체크를 드려.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전화번호로 그러면 전화번호로 지원금을 지원금을 한번 받은 거 같네. 지원금도 해줘. 다시 그러면 지원금 해줘. 아니 내가 하고 그러면 전화번호 시크한 거 아니면 그거 해볼게.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제는 뭐 그런데 안 다니셔야지. 책자가 아니야. 연세가 지금 그래 뭐 오셨더라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럼 무게 셔야 돼.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찍어줬어요. 색 주자고. 동희야. 여기? 음식 앞에 한 사람씩 앉아서 그러면
기분은 아까부터 아니 마감을 자 마감하던 요 장부를 다 찍으세요 지금부터. 왜냐면 그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그죠? 마감하는 걸 사진을 다 찍으세요. 마감하는 걸 다 찍어야지. 그만하면 안 되죠? 마감을 하니까. 마감입니다. 아 지금 서면 다 마감입니다. 마감. 자 마감 끝내고 요 다 사진 찍으세요. 몇 시에 뽑는데? 더하고 소용없는데. 몇 명 등록했죠? 10시 58분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자가 마감하는 장부를 전부 다 찍어줬어요. 마감 몇명이니까 마감 저쪽으로 다 넘겼어요? 마감 취하고 이거 사진 다 찍으세요. 찍으세요. 오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인가 목사님인지 이분을 잘못 따라가면 아무래도 도망 되지 지금 어디서 왜 투표만 안 하면 돼요 투표만 들어가야 되는데 투표는 안 하면 누가 오라고 했어? 홍중호라고 홍중호? 아, 강남의 홍중호 때? 홍중호. 아니, 나는.
드시게요. 이번 회장, 회장 선거에 한준희 목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준희 목사님은 제가 회장했을 때 42개교회 교역 서기를 지내고 그리고 4년 동안을 띠를 메고 할렐루야 기독자 대회할 때마다 바깥에서 떼하는 것을 떼하면서 주차장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시원한 대회장이 들어와 있는데 교통정리를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8번이나 되는 그런 분과위원장을 했는데 이번에 공헌부가 없다라고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헌법 28조 사항이 보면 본회의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역임을 했죠. 그리고 입법부자는 본회의를 위한 공헌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떨어뜨린 이유가 뭔지 분명히 밝혀주고 또 잘못된 것은 선거위원장 나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진행해 주세요. 설명도 하시고요. 자,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목사님 방금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권을 과연 좀 더 세웠습니까? 발언권을 주어서 발언하는 게 오케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선거를 진행하는 시간이어서 발언은 받지 않습니다. 네, 발언권을 주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이번에는 그러면 은혜롭게 표 대결로 깨끗하게 승부를 가를 수 있도록 하자. 네? 자, 아래 계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 바뀌어 졌거든요. 뭐 실패의 인증은 받든 안 받든 서류를 내면은 이렇게 표대별로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인 저에게 세 군데에서 세 분의 목사님 이분 전화가 와서 공원도에 대해서 부회장도 공원도인데 부회장도 거치지 않고 회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부회장 뽑지 말고 회장만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셨고 또 근 4, 5년 동안에 공헌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냐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준희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18년 전에는 합동 정통 같은 교단에서 제가 또 두 노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교역자 연합 때 바베큐 파티 때 엘리폰드 파기에서 여기 모여서 파티를 했다가 그때 한준희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와서 목사님 제가 잘 아는 한준희 목사님은 부회장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 의견도 50%, 주변에서도 50% 그렇게 자꾸 나가라고 해서 고민스럽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부회장과 떳떳하게 나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일단 선거관 의원이자 위원장이자 또 친구로서 고민을 노티스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셨더라고요. 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냥 선언은 그냥 받기로 했는데 그런 여론들이 저에게 왔고 또 선거관 의원회가 모였는데 선거관 의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결과 오케이 선언은 받도록 하겠는데 심사 선거관 의원 가운데도 두세 분이 그런 공언에 대해서 제의를 받았다 이겁니다. 전화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선거관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깨끗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합시다. 그래야 결정한 결과 맨 처음에는 1차 투표 때는 6-2:1로 또 이제 참석하지 않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2차 투표를 또 했었습니다. 2차 투표를 10명이 했는데 9-1로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다수결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관 위원장으로서 참 표까지 대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고 본인에게도 공정하게 그 서류를 민만점안에서 선거관에서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천금 3,000불까지 선거관리원 그대로 물려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거관리원장님 진행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시간이 아닌데 우리 김명호 목사의 회장님이시니까 특별히 한 분만 더 봐드리고 이제는 선거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선거관리 위원장은 그런 걸 거듭하실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장 선정을 아주 국회의원들이 선정에 대해서 지지를 하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얻고 1년 넘으세요. 김병호 목사님 선거관리 위원장의 중심을 말이 되는 거죠. 자 김병호 목사님 앞에 놓으세요. 제가 얻어주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호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양해 부인 예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헌법에 부회장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옮당할 수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법을 선거관리위원 자체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보호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보호법의 무례하게도 부회장이 회장으로만 올라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투표를 해서 자격을 박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호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9년도에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 회 측에 부회장만이 회장으로 입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누가 바뀌었는지 총회 때 그걸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또 입후보할 때에는 부회장만이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그걸 회측을 봤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이 교협의 회측이 인쇄소와 또 어떤 누구와 결탁이 돼가지고 자꾸 모르는 분과 두 번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이제 회의 선거
자, 김등근 목사님에게 발언권. 그럼 제가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시죠. 예, 우리 회칙에는 분명한 회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했습니까? 예, 발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어제 오늘 들어가시면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이면 8월 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모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은 이건 자동입니다.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필수권이 저절로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회의에 회칙에 이거는 거기 기록 안 되더라도 회원이 된다는 건 그 회의에 선거권과 필수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은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될 수 없다. 또 우리 모법에는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선거법에 보면 향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8조 8항 본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서류 제출, 서류 허위 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 수수, 회비 대마,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는 제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원, 교회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대표 가운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원의 조사를 거쳐 임시회의를 결의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법이에요.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회에서 이번에 선관위원회 세칙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거쳐야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 임시회의를 통과된 법이 아무도 없어 세칙이. 거기서 아무도 세칙이 없는데 어떻게 목법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과금 사도 된다고 했대요.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그게 향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 진행하세요. 선거. 그래서 지금 또 이걸 예, 원래 또 했던 그 회의했던 것도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1차로 다른 건 없고 발언하지 않기세요. 앉으시라고 보니까 알았으니까. 그래서 9월 초에 제 1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였을 때 이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8월에 왔는데 그때 바로 조직을 했었어요. 8월에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초에 1차 선거관리위원회. 자, 선거관리위원장도 마무리하시고요. 네, 자, 이제 임원선거 바로 선거관리위원장님.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 후보 회장의 이준석 목사, 부회장의 기호 1번 이창정 목사, 기호 2번 이규문 목사, 그리고 평신도 부회장의 김인태 장로님, 그리고 감사에는 한 분이 지금 수를 내셨어요. 김재령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기호 1번, 기호 1번이 아니고 물론 1번이죠. 한 분인데 회장 후보이신 이준석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 말씀 간략하게 짧게 1분 내로 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 목사입니다.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열심히 잘 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목사 당대 후보로 회장에 입후보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송병기 목사님 투표 기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넘어가십시오. 예정 선거 들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뽑힐만한 사람을 뽑혀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사람을 접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가님 발표하겠습니다. 즉석입니다. 개장 자리입니다. 찬가님 박성원 목사님. 개장 자리입니다. 자, 박성원 목사님 계십니까? 전부가 이웃전 아니야. 이거는 자백은 회장입니다. 자, 경키드리 목사님 계십니까? 예,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규 목사님. 오셨어요. 아, 박승우 목사님. 자, 이승진 목사님 앞으로 참가입니다. 김규 목사님. 김규 목사님. 임병남 목사님. 자, 토개표 의원 부릅니다. 김희순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김희순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정숙자 목사님, 유승래 목사님, 정대영 목사님, 이은수 목사님, 이은수 목사님 계세요? 연수 목사님, 송일건 목사님, 송일건 목사님, 대표입니다. 정강성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안경수 목사님. 자, 부대표위원 참관인 부대표. 자, 선거관리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예, 진행 바랍니다. 대원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까지 다 했는데 또 진행 바랍니까? 진행하는 예. 지금 하신다는 일은 의사를 사시는 게 아니고 총무하는 의사를 아니 그 전례대로 제가 총무를 부분했는데 회장 자백으로 참가인과 부개표는 회장 즉석 자백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장 이 후보 이주성 목사에 대해서 단독 후보인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뭐 어떤 의견이요? 단독 후보인데 뭐 뭐에 대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오 인사. 자, 덧붙여서 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아닌 교회 선거인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주시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회원이 아닌 자기 교회 선거만이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2층으로 회원은 내보십시오. 2층에서 자, 지금 움직여 주세요. 봉사자들, 안내자들, 회원에서 회원이 없는 분들은 다 2층으로 올라가 주십니다. 이 명찰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파란 명찰, 그 다음에 평신도는 빨간 명찰입니다. 자, 선거인단 예, 자, 선거인단 보고 올라왔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님.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후보가, 회장 후보가 한 분입니다. 근데 신임 투표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투표하지 않고 그대로 추대하는 걸로 할까요? 투표해야죠, 투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너는 예, 법대로 투표하기를 위해 지금 현 회장이나 이제 회장 되실 분이 제 대학 신대원 후배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서 이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부회장이 회장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아니 제발 들으세요. 제가 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즉 후배한테 떳떳하게 신임 투표를 해야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자, 법이 그게 법이니까 그렇게 투표를 찬반 투표를 했어야 된다. 사내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차에 148명이었는데 2차에 지금 서민 보고 총 인원이 지금 대표님이 몇 명입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2차에 20명 플러스 되고 3차에 5명이 들어와서 4차에 현재 176명이 들어왔습니다. 176명으로 법의화했기 때문에 해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선거위원장이 공동의원을 갖다 확정해서 여기까지 출사했을 때가 168명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위원장이 선언했는데 누가 맞습니까? 선거위원장이 밖에서 출소한 사람 아니에요? 자, 지금 아, 현재 168명으로 제가 예배 마치고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 더 이상 받지 마세요 했을 때가 168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뜻입니다. 168명. 그 뒤로 들어온 분들은 또 추후에 접수대에서 받아가지고 서기에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76명이 됐어요. 이 8명이 이럴 수가 불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지금 서기부에서 그 176명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 176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표의원 선거용지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것도 진행 벌써 출시했습니다. 자, 투표 선거관 의원께서도 이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같이 예, 동행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지를. 자, 기도는 했고요. 투표용지 어디 있습니까? 투표용지. 투표용지 서기 목사님. 투표용지 앞으로 쭉 나눠주세요. 이 투표용지 유한사님. 투표용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나눠줍니다. 지금 나눠주니까 더 이상 발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서기 목사님, 이쪽에서 나눠주시고 서기 목사님, 참가인들 좀 도와주세요. 예, 명찰에다가 투표용지 투표하고 나올 때 투표하러 들어간 분에게 볼펜으로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을 표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로. 투표 이후는 들어가세요. 예. 네. 호명하지 않는 투표는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이 투표 위원들이 투표지를 들고 서 있으면 네. 여러분들이 그때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를 비켜주세요. 투표 자리입니다. 자, 참가인들 나눠주세요. 자, 유강사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자리에 네,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명찰을 보고 투표지를 우리 투표위원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명찰이 없는 분들은 그 명찰에다가 네, 우리 투표위원들은 투표지를 네, 주고 그다음에 투표 끝나고 나갈 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두 번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주세요. 투표용지 주세요. 자, 확인하고 투표용지 주세요. 자, 네 줄 다 참가인들 좀 수고해 주세요.
투표 용지 받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테나야. Thank you.
하나님 목숨을 기도하는 사람이시죠. 우리가 잘 접수대에서 168명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8분의 회원이 와서 등록을 하고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8명을 더 받아서 176명입니다. 176명을 과반수로 하게 되면 88% 이상을 받게 되면 회장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받게 되셨어요? 저도 받게 됐어요.
뒤로 찍은 도장은 무효로 간주하겠습니다. 뒤로 찍은 도장은 무효로 지금 지금
자, 기자단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기자단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대표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 누구, 어디 기자입니까? 내려가세요. 기자 아니고 회원이에요, 회원. 그래도 이걸 대표하는 것을 허락도 없이 네? 기자가 하는 것 같다. 취재하는 것은 무슨 허락을 받고 하세요. 저희 기사님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김범수야, 너의 첫사야. 아니, 소리 질문. 우리 대학적 공부해야 되냐, 그런 게 부족스러운가. 그래도 말도 안 되고, 도망가서. 근데 사실은 저는 안 되는 거야. 저도 안 되는 거야. 왜 내 눈에 이런 걸 보이냐, 너가.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너 죄송하니까 죄송한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예,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걸 내가 내 식구를 이런 걸 자, 우리 목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여기 보면 명단에 보면 우리가 제적을 해봐, 출석해봐, 투표해봐, 재석해봐, 이름이 네 가지가 이 헌법에. 그럼 여러분 제적 회원은 누군지 아세요? 출석 회원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법이 통일이 안 된 이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다 틀려요. 근데 분명한 거는 투표를 173명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선이 안 되는 것도 하고 우리 세상권 그렇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선거 소송을 걸어가지고 불법이 있으면 선거가 뒤집혀서 당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투표 다시 합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박사를 통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선거관리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것이 결정되고 그 장까지 다 또 뽑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3차 투표로 들어가도록 법도 근거를 내놓으신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건가? 말로 하지 말고 법으로 얘기하면 성총회가 된다면 은혜로 오려면 우리 서기 보사님 발표 왔어요. 나한테 얘기하죠. 자, 다른 지지사항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저 너들 보고 예예 자, 저희 들보시는 발언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례 네, 역시 생명 교회 허윤준 목사입니다. 제가 미워해 39년 있으면서 본론이 아니라 좀 목사님 죄송하지만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엊그전에 주세요. 지금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 마치 싸움을 넘어 나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 여기 지금 이 평신도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동의 발언권을 얻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예, 발언권 좀 내리죠. 목사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됐습니다. 자, 자, 두 사람은 누구고 중요한 일이 때문에 예. 아니 잠 기다리시면 자 하세요. 그래서 부회장 지켜봐도 하셔야 되는데 기밀이 있어서 제대로 인도를 못하네. 매년 나오는 것은 불법이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2016년에 김보은 목사님 회장님 때 한 표 차이로 됐어요. 이번에 175명이 투표에 임한다고 선관위원장이 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했든 하여튼 상관없어요. 175명 중에서 2명이 안 나왔거나 자기가 투표를 받았는데 보게대에 넣었거나 투표를 안 했거나 그러면 고만이에요. 175명에서 과반은 분명히 87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교수의 목사님. 제가 아주 절박하게 삼사조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려면 제일 기준. 기준이 뭐냐면 재정비용이 뭔지 재선비용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고 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는 제가 다 사랑하는 분들이고 제가 다 아끼는 분들인데 제가 진경회장으로서 법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아까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선이라고 하는 규정은 저도 회의를 많이 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재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175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75명에 대해서 재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 재성을 가지고 카운트해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렇게 결정하셔야 옳습니다. 제가 다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시간 끌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회장을 하러 오셨습니까? 회장! 자, 이제 발언 안 받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아, 회장 감독 의견을 냅니다. 허락입니까? 아멘 예수님. 자, 회장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그래도 육군 예수를 회장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려갑니다. 자, 회장이 가만히 계세요. 자, 지금 이런 이 일은 군대의 차별이 때문에 자, 지금 중정정 회장님들 요구를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그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결정되는 법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정경 의장 분들 모여주셔서 한번 의견수로 이제 자문 받고 결정을 내려야 이게 시끄럽지 않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임 목사님께 발언 주고 한번 정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니 자문 받는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계세요. 예. 법이라도 자문을 받으면 받아야 됩니다. 175명에 대해서 마이크입니다. 네, 175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숫자죠? 여러 사람들이 헤아린 숫자를 합쳐서 계산한 수지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표하겠다고 손 들어놓고 밖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 발을 들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발언자 발을 듣고 계세요. 발 듣고 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아, 그래도 발을 들으세요. 예. 1분만에 끝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표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면 가능하면 투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투표한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숫자를 세워서 합친 것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만원 목사님께서 이만원 목사님께서 예 아닙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사이에 그런 단체와 개인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든든하게
서기와 청문회에서 협업이 출발.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찍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치매 오고 도장을 찍으시면 상관 없어. 아니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2번. 여기 1번입니다. 2번. 기권 또 나왔어? 2번. 여기 기권. 아이고 몇 장 안 나네. 저기는 아예 기권이고. 아주 말이 세리됐는데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건 아예 안 찍었네. 그러니까 기권이지. 한 표 나온 거 잘못 찍은 거 한 표 나온 거. 끝나가 공부 많이 했네. 좋아졌네. 아주 좋아졌어.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하나도 안 닦아. 아니 저게 침대에 기권이지? 이게 잘못 찍은 거. 끝나왔구나. 안 한다고?
이건 뭐야? 또 시작했네. 가져와요. 여보세요. 얼굴에다 찍었구나. 지랄 안 되니까. 내려왔어. 내가 전제하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평신도가 열받았다는 거야. 이거는 열받았다는 사인이야. 연시 없잖아. 우리가 조용하지. 이청동 목사님 소감을 말씀합니다. 예, 그동안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우리 이기훈 목사님 회장으로 제가 참석하고 자리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참석하고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부회장은 김인태 장로님이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평신도 부회장으로 자동 승계를 하시게 됩니다. 예, 목사, 예, 잠시만요. 의사방을 때리겠습니다. 자, 2번, 1기호 1번 이청동 목사님. 김인태 했습니다. 김인태 장로님. 아, 잠시만요. 성부와 성대와 성님으로 기권한 것을 사퇴한 것을 선언합니다. 자, 김인태 장로님. 왜? 당선. 당선으로 이기훈 목사님. 예, 이사장으로. 당선으로 이기훈 성부와 성대와 성님. 이번에 평신도. 자, 박수 쳐주세요. 박수. 평신도 부회장으로 김인태 장로님이 저는 승계하게 됐습니다. 잠깐 짧아가게. 감사합니다. 예, 예, 받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유경 목사님, 이청동 목사님 사퇴를 했고, 이금 혼전하면 때문에 가방 하지 말고 반장 교체로 박수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장로로 소개해 주시는데 저희 교단에 장로 직책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교회 위원회와